나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무능하고 오만한 국민의힘. 솔직히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이번 선거는 당명을 요구합니다. 이기는 선거를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박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대세로는 그런 의미 없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인 가덕신 공항, 북항 재개발, 그리고 2030 월드 엑스포 목이 쉬고 입이 부르트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부산 시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야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무의식들의 성비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용납되던 낡은 시대는 진짜 좀 끝내야겠다. 무의식의 절대다수는 남성들이 독점하다 싶게 하고 있죠. 권력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일이다. 국민의힘이 세력이 집권한 거는 거의 30년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깜짝 놀랐어요. 국민의힘이 해온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깜짝 놀랐지만 부산의 경제에 이렇게까지 많은 해악이 미쳤나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가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한진해운을 해체시켰죠. 부산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신공항 자체를 백지화해버렸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용으로 이용만 해먹고 국민의힘 잘못 아닙니까? 저는 그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낡은 정치는 이유 없이 반대만 하고 발목 잡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정말 학을 뗐죠. 꼭 필요한 일조차 국회를 통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처리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 정당 소속 대통령 두 명이나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달성했습니까? 이번 선거는 박인영이 요구합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무능하고 염치 없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선거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도를 전환한 게 누굽니까? 제가 출마하고 나서부터거든요. 선거는 지금 시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 마음속에 깝깝한 얘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마련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민영춘 후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새로움과 도전, 열정, 젊음, 경력이 화려한 사람 부산시장 시켜봤습니다. 근데 별 소용 없었죠. 시민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정치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꿈을 그리고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이 과정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부산에 그렇게 정치를 한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다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크게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실력도 배양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꾸준히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이제 폐기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때 수도권 언론들이 보여줬던 행태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야, 너네가 무슨 공항이야. 자기들에게 쏠려있는 대한민국의 자원을 1도 지방에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패권의식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해결의 가장 큰 축이 가덕신 공항이거든요. 수도권에 맞설 유일한 축은 부울경이죠. 수도권 일국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1년 부산시 예산이 이미 통과됐습니다. 제가 통과시켰거든요. 저는 시장을 다 알고 있죠. 후보들이 공약을 엄청 내시던데요. 솔직히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부산의 부자도 모르는 준비 안 된 시장인 것이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질렀다 무책임한 거죠. 저는 지난 12년간 제가 그 구의원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바닥에서 풀뿌리에서 일했던 경험은 저의 가장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잘 알아주는 시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요구하는 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더 철저하게 방역해달라는 거죠. 시가 가지는 모든 권한과 인력, 행정력을 동원해서 더욱 철저하게. 두 번째는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좀 대강이라도 그림이 보여야 다가오는 6월 3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행정 절차나 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예, 협력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영업자들과 이제 소상공인들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거든요. 그분들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금 당장 막아야 됩니다. 지금 백조를 쓰지 않으면 다음에는 천조를 들이부어도 이 생태계 살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박형준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염치 없는 정당이거든요. 특히 부산에선 더 그렇고요. 저 같으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수감 중인 두 명의 대통령을 정점으로 개파를 만들어서 개파 싸움하고 이런 세력에게 부산시정을 절대 맡길 수 없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4월 7일에는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부산의 변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더불어민주당답게 싸울 후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함께할 후보, 저 박인혁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